오케이. 3과 3단원 단어 파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고 남은 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이렇게 작지? 자, 수거 중에서 제일 먼저 a lot of가 보이고요. a lot of 같은 말은 뭐다? lots of. 뭐 중1 때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a lot of나 lots of에 대해서. 그래서 a lot of 뭐 선생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a lot of books, money 중에서 a lot of books와 a lot of money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a lot of는 일단 뭐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many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much의 의미 모두 가지고 있죠. 그래서 a lot of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왔을 경우에 이 a lot of는 many로, many books, a lot of books, 이렇게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a lot of 뒤에 money 같이 셀수 없는 명사가 왔을 경우에는 양이 많은 이란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a lot of money, much money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비교를 하면 a lot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a lot은 a lot이 사용되는 거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Thanks a lot.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a lot의 뜻은 무슨 뜻이다? 많이란 뜻으로써 어찌시 부사입니다. 고맙다고 한 다음에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할 때 쓰죠. 오케이. 그래서 a lot of에 대해서 얘기한 거 정리하면 a lot of는 many와 much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many로 바꿔 쓰거나 much로 바꿔 쓸수 있는데 그 상황은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냐 셀수 없는 명사의 양을 얘기하는 거냐에 따라서 many books,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much money 할수 있고 그다음에 a lot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얘는 많이란 뜻의 부사. A lot of는 형용사죠. 어떤 책들, 많은 책들, 어떤 돈, 많은 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an't wait to 뒤에 do입니다. can't wait to do. can't wait to 뒤에 동사 원형을 얘기하죠. can't wait to do 하면 뭐뭐 하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다, 못 참겠다, 빨리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얘를 보고 기대 표현이라고 합니다. 기대 표현. 그래서 뭐뭐 하고 싶어서 도저히 못 참겠다. can't wait to 동사원형. can't wait. 뭐 예를 들어서 뭐 I can't wait to meet you 이렇게 쓰면 되겠죠. I can't wait to meet you. 너를 만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I can't wait to meet you. I can't wait to meet you. 자, can't wait to do에서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 이게 같은 표현이 look forward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Look forward to도 기대 표현이랍니다. Look forward to.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자, 근데 look forward to에서 조심해야 될건 뭐냐? Can't wait to 할때이 to do는 to 부정사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to 뒤에 동사원형을 쓰면 돼요. 근데 look forward to 할때이 to는 전치사의 to입니다.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동사를 집어넣어야 될 상황이면 look forward to doing을 해야 돼요. look forward to doing. 자, 지금 설명하는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to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to가 종류가 look forward to doing, can't wait to do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건 여기 뒤에는 왜 동사 원형이 오고 여기 뒤에는 왜 동명사 형태가 와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자, 지금 I go to school, I want to have dinner. 두 가지 문장을 간단하게 지금 썼는데요. 여기에 있는 to 하고 여기에 있는 to 하고 생긴 건 똑같습니다. 그쵸? 근데 위에 있는 to를 보고는 뭐의 to라고 하냐면 전치사의 to라 그래요. 전치사. 밑에 있는 to를 보고는 to 뒤에 동사원형이 왔으니까 얘를 보고는 전치사라고 절대로 하지 않죠.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to 부정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2인데 전치사에 2가 있고 2 부정사에 2가 있는데 이거 앞만 길어봤자 이지죠. 전치사의 to 뒤에는 어떤 명사가 와야 돼. 명사 됐습니까? 그러면 can't 여기다 써야 되겠네. 뭐 기대 표현할 때 can't wait to는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돼. 왜냐하면 이렇게 to 부정사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근데 look forward to 할 때 to 할 때 to는 이와 같은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하다라는 의미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앞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는 녀석을 집어넣어야 된다. it 예를 들어서 수영하는 것의 형태로 와줘야 된단 말이야. 수영하는 것. Okay, 나는 수영하고 싶다라는 표현에서 I look forward to를 썼을 때 I look forward to swimming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표현을 can't wait를 사용해서 나 수영하고 싶다라는 표현은 I can't wait to swim 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swimming을 막 쓰고 있네.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생긴 2인데 얘는 전치사의 2이기 때문에 그래서 2 뒤에는 어떤 동사를 집어넣고 싶은 경우에 여기 동명사가 와야 되고 can't wait to를 썼을 땐 to 부정사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않기 위해 선생님이 뭐 보통 수거를 외우라 할 때 can't wait to만 외우지 말고 can't wait to do, can't wait to do 이렇게 외우고 look forward to doing 이렇게 외우라고 권장드리겠습니다.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됐습니까? 기대표현 대화 파트에 기대표현이 나오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set foot이 나오네. set foot, set foot 어디에 발을 들여다 놓다 라는 뜻이고요. set foot 뒤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러울까요? set foot의 뜻이 발을 들여놓다니까 set foot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건물에 발을 들여놓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set foot 뭐 in the building 이라든지 set foot 뭐 on Stonehenge 이런 식으로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다는 거 간단하게 본문에 나오니까 그때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et의 3단 변신 set의 3단 변신 set이죠. put, cut 하듯이 set foot on Stonehenge 뭐 이런 식으로 본문에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거 휴가를 가다라는 표현은 통째로 알아둬야 되는데요. 그게 뭐다? go on a vacation. go on a vacation. 소풍 가다는 뭐예요? go on a picnic. 됐습니까? go on a 이런 많이 쓰입니다. 휴가 가다는 go on a vacation. 그 다음에 vacation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 영어입니다. 휴가란 뜻의 미국식 영어인데 영국식은 vacation 잘 안 쓰고 holiday를 많이 쓰죠. go on a holiday도 마찬가지 휴가 가다라는 뜻으로 영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go on a holiday, go on a vacation 뭐 미국식으로 휴가 간다는 표현은 go on a vacation, 영국식으로 휴가 간다는 표현은 go on a holiday. 소풍 가다는 뭐라고요? go on a picnic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행을 가다라는 표현에도 이게 쓰일 수 있는데 go on a trip, 여행 가다 go on a trip, 앞에서 trip 살펴봤죠. go on a vacation, 뭐 go on a trip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장 가다라는 표현에도 이게 사용될 수 있는데 출장 가다라는 표현은 go on a business 하면 되겠죠. 비즈니스가 뭔지는 다 아시죠. go on a business 하면 출장 가다, go on a trip 여행 가다, go on a vacation holiday 휴가 가다, go on a picnic 소풍 가다. 오케이, 그래서 gonna 뒤에 어떤 명사를 바꿔놓으면 어떤 목적으로 어딘가에 가다라는 표현으로써 뭐 여기에 holiday, vacation, 휴가, trip, 여행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business, 출장, 업무차 어딘가 간다는 얘기니까 business상 어디 간다는 얘기니까 출장 가다, go on a business 이런 표현들이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수천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천의. 자, 수천의, 뭐, 수천명의 사람들 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천명의 사람들. thousands of people. 수천명의 사람들. thousands of people.
있습니까? 수천 권의 책, thousands of books. 자, thousands of도 이거 한번 해볼까요? thousands of book, books, money. 세 가지 성격의 명사 중에서 thousands of books 밖에 안 되겠죠. 그 말은 thousands of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천의 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센 거죠. 근데 둘 이상일 테니까 thousands of 뒤에는 복수 명사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thousands of 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수천의 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뭐 한 천명은 넘는 것 같은데 뭐 1천인지 2천인지 3천인지 잘 모르겠대. 애매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비교해서 천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합니까? 천은 one thousand 하면 되겠죠. 2천은 two thousand 해야 돼요. 복수형 쓰면 안 돼요. 자, 흔히 생각하기에 이 원이니까 단수형에 thousand 썼는데 그러면 thousands라는 복수형이 있으니까 2000이라는 표현은 2000s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근데 단수형 써야만 합니다. 복수형 쓰면 안 돼요. 우리가 200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이라는 표현은 200 뒤에다가 s를 붙이면 안 되고요. 200인데 수백의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수백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라는 표현 할 때는 hundreds of people이라고 hundred 뒤에 s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숫자일 때는 이 복수형을 써야 되고 정확한 숫자일 때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thousands of people, 2000 people, 2000명의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2000 people 이렇게 하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 할 때는 thousands of people 이렇게 복수형을 써야 한다. 자, 다음 수거는 중학교 때 진짜 지겹도록 많이 나오는 수거입니다. 뭐뭐로 가득 채워지다 라는 표현은 뭐도 있고 be full of도 있고 또 be filled with도 있다. be full of, be filled with. 뭐 이거는 이제 뒤에 be full을 썼을 때는 전치사 of를 써야 되고 be filled를 썼을 때는 전치사 with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를 주의해서 사용해라. 전치사 여기에 빈칸, 만약에 전치사 부분에 빈칸해 놨다면 이 속에 어떤 of가 들어갈지 with이 들어갈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be full of, be filled with. 영어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입이 한다고요. be full of, be filled with 됐습니까? 전치사 틀리지 않도록 빈칸되어 있을 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be filled with은 우리가 문법 시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be filled with은 어떤 문법에서 배운 적 있냐면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라는 문법 할 때 만나봤어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 자, be filled with 할 때 filled라는 단어는 이 filled라는 단어는 당연히 뭐로부터 왔겠다? fill이란 단어로부터 왔는데 fill의 뜻은 뭐다? 채우다예요. 채우다. 가득 채우다. 그러면 이 녀석이 동사니까 당연히 3단 변신할 거고 fill, filled, filled 이와 같이 뭐 한다? 규칙 변화합니다. 두 번째 녀석을 동사의 과거형이라 하고 이 속에 did가 숨어있다라고도 얘기했고요. 뜻은 채웠다가 되겠죠. 뭐 두 번째 녀석까지는 동사의 뜻이니까 다만 시제가 과거일 뿐. 근데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 바뀐 무슨 시라 그랬습니까? 그치?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어? 내가 이 컵을 가득 채웠어. 내가 feel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컵 입장에서는 뭐 되어진 feel을 당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녀석의 뜻은 무슨 뜻이다? 채워진 이란 뜻인거죠. feel 하는 행동을 당한 이란 뜻이니까. 세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라고? 입장 바뀐 어떤 시 또는 완료된 어떤 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시 앞에 뭐를 붙이면 비동사를 붙이면 자연스럽게 어떤이 어떻다 라는 뜻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면 이 뜻에서 다를 붙이니까 채워진다 라는 뜻이 된거예요. be filled 채워진다. 그 다음에 with의 세가지 뜻 뭐뭐와 함께 무엇무엇을 가진도 있고 그 세 번째 뜻이 무엇무엇을 사용하여 이런 뜻 중에서 이 뜻으로 사용된 거겠죠.
뭐 모모와 함께란 뜻으로는 많이 만나봤을 거고요. I go there with my friends. 나는 거기에 친구들과 함께 간다. 그 다음에 뭐뭐를 가진이란 뜻으로도 만나봤어요. The girl with long hair. The girl with long hair 한번 뜨세요. 긴 머리를 가진 소녀란 뜻이죠.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ith은 뭐뭐를 사용하여. 오케이. 그래서 뭐 the bottle is filled with wat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bottle is filled with water. The bottle is full of water. 그 병은 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The bottle is filled with water.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뭐뭐 하느라 바쁘다가 나오는군요. 뭐뭐 하느라 바쁘다는 뭐다? Be busy doing 됐습니까? Be busy doing. Be busy 뒤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느라 바쁘다인데요. 그러면 뭐 나는 책 읽느라고 바쁘다 이런 표현을 만들어서 익히면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독서하느라 바빠. I'm busy reading a book 이런 식으로 익혀 놓으면 되겠죠. I'm busy reading a book. I'm busy reading a book. 자, be busy doing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 이 자리에 read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To read도 아니고요. Reading의 형태로 그래서 be busy doing 이라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 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는 그러니까 그 방 안으로 들어가다 합시다. 그 방 안으로 들어가다 get into the room 같은 표현은 enter the room 됐습니까? 오케이. Okay, enter 뒤에는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get을 사용해서 어디 안에 들어간다 할 땐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get into the room, enter the room.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어떤 시리즈로 모아서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enter가 visit 같죠. 그렇죠.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야, Visit Korea. 하지만 go를 써서 똑같이 표현하고 싶을 때는 뭐예요? Go to Korea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설명하는 건 get 같은 애들은 문법적인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get이나 go 같은 애들을 보고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 그리고 enter나 visit 같은 애들을 보고는 타동사라고 하는데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 목적어를 동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거 그런 동사를 보고 타동사라고 그래요. 목적어는 동사 뒤에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들을 목적어라 하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도움 없이 명사를 그냥 사용할 수 있거나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녀석들을 보고 타동사라 합니다. 반대로 뒤에 명사를 집어넣고 싶어 있습니까?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when이나 where나 how나 why에 대한 when, where, how 여기서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주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야지만 명사가 뒤에 올 수 있는 녀석들 그런 애들을 보고 자동사라고 합니다. 동사 자신은 전치사의 도움 없이 뒤에 명사를 붙일 수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미 만난 적 있던 arrive는 arrive 구미야, arrive in 구미야. 구미에 도착하다라는 표현은 arrive 구미예요, arrive in 구미예요. arrive in 구미죠. 그렇죠? 그럼 arrive는 자동사겠다, 타동사겠다? 자동사겠죠. 근데 arrive in 구미하고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는 R로 시작한 단어가 뭐였어? 도달하다, 닿다, 도착하다, reach였죠, reach. 그럼 reach는 타동사겠죠, reach 구미 이렇게 써야 된단 말입니다. Marry me예요, marry with me예요. 나랑 결혼해줘 라는 표현은 marry me입니까? marry with me입니까? marry me죠.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marry도. 됐습니까? marry me, will you marry me?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런 문법은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 빈칸 문제라든지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여기 자리에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이런 전치사 빈칸 문제라든지 또는 전치사를 써야 하는가 아니면 전치사를 쓰면 틀리는가를 우리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치사란 우리 언어의 개념에는 전치사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선생님 어떻게 암기합니까? 반복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전에 뭐 엔터라든지 비짓이라든지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뭐가 있었더라? 어텐드 출석하다였는데 어텐드 at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 회의에 참석하다라는 표현은 뭐다?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해야지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고요. 뭐 그런 시리즈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휘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얘들은 이미 단어 할 때 많이 만나 봤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치다 보면은 뭐 보통 1번이나 2번 문제쯤에 이런 거 만나 본 적 있어요. 다음 중 단어의 연결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해놓고 뭐 1번은 뭐 Lucky, luckily. 그 다음에 뭐 2번은 nice, nicely. 3번은 love, lovely. 그러면 1, 2, 3 중에서 나머지랑 다른 녀석은 누구다? 얘죠? 그쵸? 얘들은 다 어떤 시입니다. 어떤 운 좋은, 어떤 멋진, 착한. 어떤 시에 ly 붙였으니까 어찌 부사, 형용사 부사의 관계들인 거지, 지금 얘들 둘이는. 근데 얘는 사랑, 사랑하다고 얘는 사랑스러운 이라는 형용사인거죠. 얘들 둘이는 부사인데 얘는 형용사니까 3번이 답이 되는 뭐 이런 문제의 유형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번 과의 시험 문제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동사하고 명사를 짝지어 놓은 애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존경하다 감탄하다는 뭡니까? admire인데 명사형은 admiration이죠. admiration, admire, admiration. 뭐라고요? admire, admiration. 됐습니까? 발음도 좀 익혀 두시고요. admire, admiration. admire, admiration. 오케이. 그다음에 뭐 admire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말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respect였죠. admire, admiration. 그래서 하다 시와 명사의 관계입니다. 이름 시의 관계. 뭐뭐 하다, 무엇, 감탄. 오케이. 그 다음에 나타나다는 뭐예요? 나타나다. appear. 그러면 얘의 명사형은 뭐다? appearance. 됐습니까? appearance는 뭐 출연이란 뜻도 있고 또는 외모란 뜻도 있어요. appearance. He has a good appearance. 그는 뭐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Appear, appearance. Appear, appearance. 뭐 appear, appearance 만나봤으니까 얘랑 비슷한 거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enter와 뭐겠어요? entrance겠죠. Enter, entrance. Enter, entrance. 그래서 들어가다와 얘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입장이겠죠. enter entrance 뭐 출입구란 뜻도 있고요. enter entrance appear appearance. 그 다음에 창조하다가 보이고요. 창조물이 보이네요. 창조하다 create 창조 행위 creation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creator가 있으면 물론 여기에 뭐 creator 같은 것도 명사긴 한데요. 만약에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뭐 admire, admiration, 뭐 appear, appearance, decide, decision, expect, expectation, graduate, graduation 했는데 얘만 create, creator 돼 있으면 얘가 나머지와 다른 게 돼버리겠죠. 명사는 맞는데 creator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정하다 decide 명사형은 decision 됐습니까? 보통 여기에 보면 ion 붙는 애들이 있습니다. ion
IOM 붙어서 명사 되는 거. Create, creation. Admire, admiration. Decide, decision. IOM 붙어서 명사 되는 애들. 동사가 명사 되는 경우. Decide, decision. 오케이. 그 다음에 기대하다, 기대. 뭐하고 뭐? Expect, expectation. Expect, expectation. 됐습니까? Okay, I have a lot of expectation on the movie. 이렇게 표현하면 I have a lot of expectation. 나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On the movie. 뭐에 대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겠죠. 됐습니까? Expect, expectation. 마찬가지 ION 붙여서 명사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ION 붙여서 또 명사 만듭니다. 그래서 졸업하다와 졸업 graduate, graduation, graduate, graduation. 여기다가 얘를 한번 비교해 볼까? different, difference 하면 지금 여기에 위에 있는 애들하고 다르죠. 그렇죠? different, difference. different의 뜻은 다른이니까 형용사고요. difference는 명사형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런 애들하고 different, difference가 섞여 있으면 얘가 얘들하고 좀 다르네. 왜냐면 나머지는 하다 시와 이름 시인데 얘만 어떤 시와 이름 시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문제 잘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오케이. 특히 IOM 붙여서 명사 만드는 애들 많습니다. admiration, creation, decision, expectation, graduation. 참, 그리고 graduate에서 조심해야 될 게 the college를 뒤에 집어넣어서 그 대학교를 졸업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graduate from the college 해야 된다 했어. graduate from the college. 뭐뭐를 졸업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graduate from the college. 그러면 graduate from the college 해야 된다는 얘기는 graduate이 자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란 말이야? 자동사란 말이죠. go처럼 arrive처럼 graduate from the colleg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서 compound word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compound word 합친 단어인데요. 명사와 명사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 오케이. 그래서 뭐 여행 일기는 뭐라 그러고 travel journal이라고 하면 되겠죠. travel journal 여행이란 뜻의 명사 travel과 일기란 뜻의 journal 합치면 travel journal 여행 일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식탁은 뭐라 그런다? 식탁 dining table 그러죠. dining tab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후 다가에는 afternoon tea 하면 되겠죠. afternoon tea. 오케이.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는 olive tree 하면 되겠고요. 일기예보는 weather forecast. 오케이. 그 다음에 밤시장은 night market. 그러면 일기예보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다? weather forecaster 하면 되겠죠. weather forecaster 일기예보 하는 사람 사람 명사형 크리에이터처럼 weather forecaster 사람 명사형. 난리가 났네요. 자, 다이닝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면 다이닝은 누구 출신이냐 하면 당연히 다인 출신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소리 안 나는 E로 끝나는 경우에 E 빼고 ING 하는 규칙을 따라서 다인이 다이닝 됐고 다인의 뜻은 동사겠죠. 식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조심해야 될 건 이 다인 스펠링 할 때 N을 두 번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두 번 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N 두 번 쓰면 안 됩니다. compound word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어 보이고요. 뭐 이런 또 다른 예로는 이런 것도 있죠. 뭐 여기에 mail box 이런 거 mail box 하면 뭐예요?
우편함이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명사 플러스 명사의 compound word의 종류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거들 쭉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 그 집의 지붕이 무엇으로 눈으로 뭐 되어져 있다? 가득 채워져 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있다? The roof of the house is full of snow 해도 되고 the roof of the house is filled with snow 해도 된단 말이죠. The roof of the house is full of snow. The roof of the house is filled with snow. 됐습니까? Be full of, be filled with. 중학교 때 많이 물어본 게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Be full of, be filled with 둘 다 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중이다. 진행형 시제로 해놨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들어가는 중이다. Many people are getting into the stadium. Many people are getting into the stadium. 해도 되고 many people are many people are entering the stadium. 해도 되는데 enter를 썼을 때는 뒤에 전치사 붙이면 안 되고 entering the stadium. entering into the stadium 하면 안 됩니다. enter는 타동사니까 그냥 what에 대한 대답을 전치사의 도움 없이 쓰면 되겠어요. Many people are getting into the stadium. 반대로 get을 썼을 때는 into,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다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 대답 듣고 싶을 때는 where are many people getting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Where are many people getting. 근데 enter를 써서 똑같이 물어볼 때는 what are many people entering 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get into, enter 같은 말이라는 거 하나는 전치사가 필요하고 하나는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천 권의 책들이 도서관에 있다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오케이. there are 썼으니까 복수의 어떤 존재가 현재 시제 존재함을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도서관에는 수천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면 된다? There are thousands of books in the library. Thousands of book books money에서 당연히 thousands of books라고 해서 thousands of 뒤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만 한다. 2000은 뭐라고요? 2000 해서 3000, 4000 전부 다 단수형 써요. 정확한 숫자일 땐 단수형 thousand 해야 되고 정확하지 않은 숫자일 때는 수천의 이런 표현일 때는 thousands of, hundreds of, 수백의 hundreds of 뭐 수백만의 millions of 이렇게 표현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et이 보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는 어떤 사람이다? 최초의 사람이고 또 달에 발을 내디딘 처음 최초의 사람이다. 오케이. 그래서 he is the first man. 최초의 사람이라고 했죠. man은 man인데 어떤 to set foot on the moon.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set foot 뒤에는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인다고 where에 대한 대답을 붙여야 되니까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set foot on the moon. he is the first man to set foot on the moon.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set은 to 부정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 있으므로. 그래서 하는 일 중에서 앞에 있는 ma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과의 주요 문법인 형용사 적용법이죠. to 부정사에. man이 man인데 어떤 man? to set foot on the moon 했던 man. 됐습니까? set foot on the moon. 그 다음 BBG doing이고요. BBG 다음에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하는데 뭐뭐 하느라 뭐뭐 하다라는 말로부터 왔죠.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 할 때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느라 바꿀 때 to do가 아니고 doing이니까 BBG doing이라고 알아둬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칼질해 보면 누가, 나는, 언제, 어제, 뭐 하느라, 보고서를 쓰다를 다짜 떼버리고 쓰느라로 바꿨죠. 바빴었다. 그래서 나는 바빴, 누가 다를 붙여놓죠. 영어는 항상. 그래서 I was busy writing the report yesterday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 was busy writing the report. Be busy doing. 그래서 나는 어제 보고서 쓰느라 바빴어요 라는 표현은 뭐라고? 뭐라고? I was busy writing the report yesterday. 됐습니까? I was busy writing the report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팝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조사해 봐야 될 게 있나? 오케이. Die from이 뭔 뜻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른다면 추측은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Die from.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2번에 보면 여기에 to write down이 보이죠? 그쵸? 이 to write down이 지금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부정사고요. 그럼 이거 명형부 해주세요. 명사적용법이나 형용사적용법이냐 부사적용법이냐. 그 다음에 experience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thought 모르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단어 파트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엔 대화 파트로 바뀌겠습니다. 3과에서는 어떤 대화냐. 자, 보통 이제 두 개씩 중요한 거 두 개, 뭐 대화 파트, 표현 파트 중요한 거 두 개, 문법 파트 중요한 거 두 개씩 나오는데, 먼저 대화 파트 경험 묻고 답하기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험 묻고 답하기는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그쵸? 중간고사 때 1과에서 무슨 시, 뭐를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배웠죠. 그쵸?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숨어있는 뜻 네 가지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런 것도 배웠죠. 그 중에서 현재 완료 시제를 가지고 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법을 이용하면 표현 파트에서 경험을 묻고 답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경험 묻고 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럼 경험 묻고 답하기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전? 상대방이 뭐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볼 때 Have you ever PP를 사용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너 뭐 한번 ever의 뜻은 이런 뜻이랬죠. ever의 단어 뜻은 뭐 한 번이라도 라는 뜻이든지 아니면 지금껏 이런 뜻이라 했죠. 넌 한 번이라도 지금껏 그래서 너는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Have you ever met 하면 되겠죠. 그쵸? 너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Have you ever seen? 하면 되겠고요. 그쵸? 너 한 번이라도 뭐 먹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eaten? 또는 뭐 Have you ever had? 해도 되겠죠. Have you ever had? Have you ever eat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뭐 해본 적이 있냐? 라는 의미고요.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해본 적이 있을 때는 Yes, I am도 아니고 Yes, I do도 아니고 Yes, I did도 아니고 Yes, I have eaten Yes, I have seen Yes, I have죠. Yes, I have 해본 적이 없을 때는 No, I haven't seen No, I haven't eaten No, I haven't had 먹어본 적 없어. 그래서 묻고 답할 때 뭐 너는 코끼리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Have ever seen an elephant? 하겠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 적이 절대로 없으면 No, I have never seen an elephant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ce의 뜻은
한 번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 have ever seen an elephant 라고 물어봤는데 어 나 한 번 본 적 있어 할 때는 yes I have seen an elephant once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I have seen an elephant once. 나 한 번 본 적 있어. I have seen an elephant once. 그 다음에 before에 대해서 얘기했죠. 전에 before 조심해야 될 거. 일단 뜻은 무슨 뜻인데 전에 란 뜻인데 before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느낌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전에 덩어리 전에라 그랬어. 덩어리 전에. 그래서 이거 우리 해석상 전에라고 똑같이 해석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녀석이 뭐랑 비교했습니까? 뭐였어요? ago죠. 그쵸? 3일 전에 3 days ago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3 days ago와 같은 이런 녀석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쵸? 맞습니까? 하지만 befor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건 왜,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before는 이런 전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코끼리를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befo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c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How many times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몇 번이나. 그러니까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어. 너 코끼리에 본 적 있냐?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before? 그랬더니 Yes, I have. 그랬어. 그랬더니 다시 물어봐요. How many times have you seen an elephant? 몇 번 본 적 있는데? 그랬더니 I have seen an elephant once. 한 번 봤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A가 하는 대화, A와 B가 대화를 나눕니다. 팬케이크 한 번이라도 먹어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고 먹어봤다 아니면 못 먹어봤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A가 또 물어봐요. 자, 이렇게 대답했을 경우에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일단 뭐라고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 것 같아? When have you eaten them? 이렇게 물어봤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언제 먹어본 적 있냐? 라고 물어본 것 같죠? 언제 먹어본 적 있어? 그랬더니 B가 I have eaten them last week. 나 언제 먹어본 적 있다고? 지난주에 먹어본 적 있어. Have you ever eaten pancake? 너 pancake 먹어본 적 있어? Yes, I have. 먹어본 적 있지. When have you eaten them? 언제 먹어본 적 있는데? 나 지난주에 먹어본 적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전부 다 틀려버렸죠.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그쵸? 얘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When did you eat them?'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자,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먹어본 적인지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먹어본 적이 있다 그랬어. 근데 A가 궁금한 게 언제 먹어봤는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라는 질문은 쿡이야? 덩어리야? 어떤 시점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when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have you eaten은 여기에 have you eaten 있으면 계속해서 얘기했죠.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how long이나 how many times라는 몇 번이나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 있는 거지 절대로 when이라고 묻는 문장이나 when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문장과 현재 완료 시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when did you eat them? 이라고 물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I ate them last week. 지난주에 먹었었다. when에 대한 대답이 있고 그 when에 대한 대답이자 이 when에 대한 대답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현재 완료는 when에 대한 대답, when이라는 질문 자체 또는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 없다라고 말하고 딸토록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해석은 잘 돼. 이렇게 막 써 있으면 이렇게 막 써 있으면 해석, 언제 너는 그것들을 먹어 본 경험이 있니?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도 안 틀린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얘는 시간의 덩어리고 얘는 쿡이야. 얘, 이 시제와 이 질문이 둘이 멱살 잡고 싸웁니다. 니, 너랑 나랑 한 문장 속에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니가 꺼져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문법적인 것도 좀 알아둬야 되는 거.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럴 때 문법 방금 설명했던 문법적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더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게 여기 뭐가 보이냐 하면 have been to 보이죠? 그쵸? 그럼 이제 주의해야 할 현재 완료 표현. 그래서 have been to의 해석은 어디에 가본 적 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다. 그럼 have been to랑 비교되는 게 뭡니까? 두 가지가 더 남았죠. have been in이 있었고요. have been in의 뜻은 어디에 이제 얘가 이제 있다란 뜻인데 어디에 계속 있다란 뜻인데 어디에 계속 있다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어디에 살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어디에 살다 또는 어디에 계속 있다 라는 뜻이니까 벌써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다? 계속적인 느낌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거는 내가 have를 안 쓰고 굳이 has를 쓰고 has gone to죠. has gone to. 가버리다. 그 결과 여기에 없고 거기로 가는 중이거나 거기에 있다. 어디로 가버렸다. 그래서 그 뒤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여기 없다. 그래서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이었다? 결과적이었죠. 그리고 여기 굳이 has를 써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유는 어디에 가버려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몇 인칭일 수밖에 없어? 3인칭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he has gone, she has gone 이렇게 쓰이죠 보통. 물론 they have gone을 쓸 수는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너 have you 뭐 have you ever gone to,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너 어디 가본 적 있니? 라는 표현을 have you ever gone to China, gone to America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선생님 go가 go는 go로부터 왔고 go의 뜻이 가다니까 이거를 뭐 가본 적 있니 라고 이런 거 표현하라며요. 그럼 go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ave been to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어디에 있어 본 적 있다 이런 뜻이겠죠. 어디에 있어 본 적 있다를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니까 어디에 갔다 와본 경험이 있다 라는 표현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너도 되겠죠.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너는 시간,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호주에 가본 적 있니? 라고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how was your vacation?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도 너의 방학 동안의 경험을 얘기해 달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방학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오케이.
근데 뭐 how was your vacation? 이건 또 뭐 평가 묻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묻기. 뭐 그 영화 어땠었니? How was the movie? 그쵸? 방학을 너의 방학이 어땠었는지 평가를 해달라. 좋았었는지 나빴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겪었던 경험을 좀 얘기해달라니까. How was your vacation도 경험 묻기에 속할 수 있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네요.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having pets가 보이네요. Experience, 아까 찾아오라 했는데 experience의 뜻은? 그렇죠. 명사로서 경험, 동사로서 경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 경험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Do you have any experience까지 해석하면 어떤 경험이라도 넌 갖고 있냐 라는 뜻입니다. 근데 경험은 경험인데 of의 뜻은 뭐뭐의 경험이죠. experience of 하면 뭐뭐의 경험이 될 거고 뒤에 having pets니까 애완동물을 가져보는 것의 어떤 경험이라도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그래서 이 표현은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까지를 패턴처럼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막 바꿔서 갈아 끼우면 여러 가지 묻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너 번지 점프 해본 경험 있니?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bungee jumping? 그리고 of가 전치사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뭐를 기대하다 라는 표현 중에서 look forward to 라는 게 있다 했죠.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할 때 to가 전치사의 to라서 뒤에 동사를 넣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로 넣어줘야 된다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of도 전치사니까 여기에 동사를 넣고 싶으니까 동명사의 형태로 꼭 해야지 이 형태를 주의하셔야 돼요. 동사의 형태.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have pets? 라든지 to have pets 이딴 건 다 안 됩니다. Okay, having pets의 뜻은 애완동물을 가져보는 것이고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it? 너는 그것의 어떤 경험이라도 갖고 있니? 됐습니까? 애완동물 가져보는 것 동사의 형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절대 해본 적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난 절대 본 적 없다. I've never seen 그렇게도 커다란 고래를 such a big whal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는 입이 익히는 거니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오케이. 한 번이라도 호주에 가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하면 된다고요.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가본 적 있으면 Yes, I have. 가본 적 없으면 No, I haven't. 됐습니까?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본 적 있답시고 Yes, I have. Yes, I have 해놓고 이 뒤에다 뭐뭐뭐 한 다음에 to years ago 이딴 거 넣을 수 없고 yes I have when I was 10 이딴 것도 넣을 수 없겠죠. 됐습니까? last year 이딴 것도 넣을 수가 다 없다. 됐습니까? 가본 적 있다는 말과 언제 갔는지 라는 표현은 한꺼번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yes I have been to Australia before는 현재 완료 시제니까 when에 대한 대답과 제발 섞어 쓰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방학은 어땠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How was your vacation? How was your holida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는 애완동물을 가지는 것에 어떤 경험이라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experience of having pets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도 커다란 고래를 본 적이 없다. I've never seen such a big whale. 자, 여기서 일단 살짝 설명해 줄 거. 자, any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어떤 문장에 쓴다 했습니까? any가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뭐?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외적으로 쓰인 거다 정상적으로 쓰인 거다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인 거고 묻는 문장에 any를 사용했을 때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라 했죠. 근데 묻는 문장에 some을 쓰기도 한다 했죠.
Do you want some coffee?처럼 그쵸? 그때는 상대방의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볼 때 some을 쓴다. Yes라는 대답을 기대할 때, 그래서 권유하는 의문문에서 some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earch가 나온 김에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베리하고 소하고 서치를 비교하겠답니다. 자, 뭔가를 비교한다는 것은 얘들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때 우리가 비교라는 학습 방법을 사용하죠. 그쵸? 자, 어떤 공통점이 있게 하느냐. 전부 다 공통점은 어찌시들이네요. 그쵸? 매우, 뭐, 그렇게도, 뭐, 정말로, 뭐, 이런 뜻에 갖고 있는 녀석들인데, 이 중에서 제일 착하고,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애는 베리예요. 베리. 베리는 참 그냥 신경 안 쓰고 쓰면 돼. 예를 들어서 요즘 날씨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뭐도 가능하냐? It is a very hot day.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매우 덥다라는 표현은 It is very hot. 이래도 되고 It is a very hot day.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so는 어떻냐? so는 이 두 가지 표현 중에서 하나밖에 못해요. 어떤 표현일 때만 가능하냐? It is so hot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search는 그 반대입니다. search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표현밖에 안 되냐? It is such a hot day 밖에 안 돼요. 자,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전부 다 오늘 날씨가 덥다고 얘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도 그러니까 얘 하는 일이 전부 다 어찌시기 때문에 어떤 시인 핫을 다 꾸며주고 있어. 매우 덥다. 매우 더운 날이다. 매우 덥다. 매우 더운 날이다. 그렇게도 더운 날이다. 자, 그렇다면 so는 형용사를 꾸며줄 때 그 형용사 뒤에 반드시 뭐가 없을 때만 쓸 수 있다? 명사가 없을 때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It is a so hot day. 이딴 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됐습니까? So는 명사가 없을 때만 형용사를 꾸며줄 수가 있어. 반대로 search는 얘가 하는 일도 형용사 hot을 꾸며주고 있는데 반드시 거꾸로 뭐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명사가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 더 서치는 조심해야 될 게 이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러겠다? 어순주의겠죠. 됐습니까? A such hot day 하면 안 된단 말이야. A such hot day 하면 안 되고 such hot day 해야 되는 건 A such hot day 보다는 such hot day가 훨씬 더 발음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정상적인 일은 아니야. 원래 관사를 쓰고 어 같은 애들을 관사라 그러죠. 어나 더 같은 애들을 관사를 쓰고 부사 쓰고 형용사 쓰고 명사 쓰는 게 정상적인 순서야. A very hot day처럼. 근데 search를 쓰면 search 이렇게 취 소리 뒤에 어 소리 붙이면 search 하니까 발음이 짝짝 붙어서 그런가 봐요. 발음하기 편하기 때문에 search 이렇게 바뀐다 순서가.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전화 한 통만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몇 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earch a big whale 했는 거 이 순서 어순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미는 I've never seen a very big whale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뜻이 똑같진 않지만 search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whale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라. 요렇게 얘는 얘를 꾸며 주려고 왔는데 희한하게 난 명사가 없으면 안 할 거야. 조건이 있단 말이죠. 야 빅 널 좀 꾸며주고 싶어. 그러면 뭐 베리 쓰면 괜찮겠는데 그럼 뭐 베리 써도 되고 뭐 서치를 꼭 써야 되겠어? 그러면 웨일 하나 갖다 놔, 명사 하나 갖다 놔, 이런 조건이 붙는 녀석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수업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Have you ever eaten pancakes를 Have you ever eaten pancakes를 여기에 있는 것들로 바꿔가지고 한번 같은 표현 하고 싶다고 하는데 How was your vacation은
여기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쵸? 이거는 어땠는지 묻는 건데, 이건 먹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요 표현을 여기에 접목하기 힘들 거고, 세 번째 표현 이거는 여기 접목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을 이 의미 전달하는데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eating pancake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ave you ever eaten pancakes? 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eating pancakes? 됐습니까?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왜 학습하냐. 가끔씩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Have you ever eaten pancakes? 여기다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eating pancakes? Experience of 뒤에는 동명사 뭐뭐 하는 것, 수의 경험, 뭐뭐 하다가 eat pancakes니까 팬케이크 먹는 것의 형태로 of 뒤에 와야 되고, 그 방법은 eating이 되는 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팝퀴즈 풀어오시기 바라고요. 경험 묻는 표현인데 정리해보면, 현재 완료라고 하고는 문법적으로 최근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경험 묻을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뭐 경험이라는 의미의 명사 experience를 이용해서 experience of.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bungee jumping?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른 거 2번은 조금 쉬운 거 해놨네요. 됐습니까? 날씨 묻고 답하기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거. 오케이, 그래서 런던 날씨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the weather in London? 하면 되겠죠. How is the weather in London in April? 이렇게까지 붙일 수 있겠죠. 4월달 런던 날씨 어떻니? 하고 싶으면 How's the weather in London in April?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is the weather? 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What's the weather like?도 있죠. What's the weather like? 날씨가 뭣 같냐? 라고 물어본 거죠. 날씨가 뭣 같냐? What's the weather like? 여기에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죠. 뭐뭐처럼이죠. What's the weather like? 날씨가 뭣 같냐? 뭐뭐 같은 이란 뜻에 like를 써서 What's the weather like? What's the weather like in London in April? 할 수 있겠죠. What's the weather like in London in May? 5월달 런던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What's the weather like?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은 It's sunny, it's cloudy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때 it을 문법적으로 살짝 얘기하면 얘는 뭐라 그런다? 빈칭 주어다. 그 말은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it을 그것이라고 해석할 때는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는 문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날씨를 나타내는 무슨 시들? 형용사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화창한 sunny, 구름 낀 cloudy, 비 내리는 rainy, 눈 내리는 snowy, 바람 부는 windy, 안개 낀 foggy. 됐습니까? 더운 hot, 추운 cold, 따뜻한 warm, 서늘한 cool. 뭐 모르는 단어 없죠? 습한 humid. 건조한 dry겠죠 뭐. 됐습니까? 이런 것도 다 날씨를 나타낼 수 있겠고요. 뭐 이외에 뭐 폭풍이 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폭풍이 치는 stormy. storm이 명사죠. 명사에 y 붙여서 형용사 되는 경우 많죠. stormy. anger, angry. 뭐 hunger, hungry. Sun, sunny. Cloud, cloudy. 그래서 3월달에 런던 날씨를 묻고 있네요. 자, 일단 그 옆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중요 표현. 자,
날씨가 어때 보이니? 예. 자, 뭐 이런 게 있죠.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뭐래? 어떤 것같이 보인다 하고 싶냐? look 뒤에 어떤 시 있으면 어때 보인다죠? 그쵸? 맞습니까? 자, 근데 you are happy 해서 happ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이거 I am으로 바꾸자. 그래, 묻는 말 하려니까. 아니다. 그대로 하지 뭐. 그대로 해도 되겠는데? Okay, you are happy.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물었냐면 how am I라 물어봤겠네. 내가 어떻냐? 나 어때? 그랬더니 you are happy. 너 행복하구나. 이릅니다. 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하고 이번에 do가 들어있죠. do I look이 되겠죠. 그렇죠. 나 어때 보이니? How do I look? 그렇죠. 자, 아까 전에 날씨 물어볼 때 How is the weather 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때는 be 동사니까 How is the weather 했는데 그 자리에다가 look이라는 동사를 쓰니까 do가 튀어나와서 How does the weather look이 되는 거네요. How does the weather look? 날씨가 어때 보이니? 그러니까 날씨가 어떠냐고 직접 물어볼 때는 How is the weather 해서 비동사니까 비동사 직접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날씨가 어때 보이냐 할 때니까 비동사가 아닌 look이라는 일반 동사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the weather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물어봤을 때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 라고 물어봤을 때 뭐 태풍이 칠 것처럼 보여. 그쵸?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 했더니 It looks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Stormy 이렇게 대답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태풍이 치면 It is storm인데 좀 이따가 태풍이 칠 것 같아 보이면 예를 쓰면 안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일기 예보를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어떨 것처럼 보여 이 말이죠. How does the weather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지금 현재의 상태가 궁금하면 How is the weather를 쓰는 건데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전망하냐 어떻게 될 거라고 너는 생각하냐 어떻게 될 것처럼 보이냐 하고 싶을 때는 be 동사 말고 look 동사를 써서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를 쓰면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예측을 물어보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The weather forecast의 뜻은 일기예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뭐냐라고 물어봐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를 위한 일기예보? 내일을 위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일을 위한 일기예보는 뭔지 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하면 내일 날씨 물어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전치사 for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내일 일기예보 하고 싶을 땐 The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전치사 통째로 붙여서 익히는 게 좋습니다. The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안만 길어봤자 내일을 위한 일기예보.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What is it? 그거 뭔데? 라고 물어본 거야. 됐습니까? 그거 뭐? 내일 날기 일기예보 뭐냐? What is it? 그래서 이 자리에 The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내일을 위한 일기예보.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날씨의 현재 상태를 묻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처럼 보이냐 할 때는 look 동사를 써서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기예보가 뭔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날씨 묻는 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OK.
오케이. 그래서 눈이 심하게 내리는 중이다 이러고 있네요. 눈이 심하. It's snowing heavily. 오케이. 그다음에 the weather is getting warm in Korea. 날씨가 한국에서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중이다니까. 지금 어떤 계절이다? 스프링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heavily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 이 자리에 일단 heavy는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건 어찌 눈이 오다. snow가 지금 눈이 오다라는 동사니까 어찌 하다라는 어찌시가 부사가 필요한 자리니까 이렇게 형용사 형태로는 쓸 수가 없고요. 대신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말로서는 뭐가 가능하다? hard가 있죠. It's snowing hard. hard는 특이한 점이 형용사와 부사 형태가 똑같습니다. hardl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hardly는 무슨 뜻입니까?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 부사지 hard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단어죠. 됐습니까? It's snowing hard. It's snowing heavily. 오케이. 그래서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eather look today. 됐습니까? Like 꼭 쓰고 싶어? 알았어. Like 쓰고 싶으면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 What does the weather look like today?는 되겠죠. 뭐도 된다고? What does the weather look like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가 되면 What does the weather look like today?도 되겠죠. 멋 같아 보이니? 라고 물어봐도 되니까 멋 같아 보이니? 폭풍 올 것 같아 보이니? 오케이. 그 다음에 내일 날 일기예보는 무엇이니? 라는 표현은 뭐였다? 뭐였다?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눈이 심하게 내리는 중이다. It's snowing heavi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날씨가 한국에선 점점 따뜻해지는 중이다. Warm in Korea.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오늘 뭐 난리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3월 달에 런던 날씨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내리고 서늘하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s the weather in London in March? 그랬더니 It's rainy and coo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어디에다가 적용해볼까? 그렇죠. 나는 how는 죽어도 쓰기 싫다. 그렇죠. how는 죽어도 쓰기 싫다면 어떻게 날씨를 물어봤겠다? 나는 how는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뭐라고 날씨를 물어봤겠다? What's the weather like in London in March? 이렇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What's the weather like in London in March? 그래서 초봄 런던 날씨를 물어봤네요. 비가 내리고 서늘하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팝퀴즈 숙제로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 묻기와 날씨 묻고 답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대화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해요. 셔플 안 걸려 있고. 오케이. 자, 먼저 빈칸 쭉 채워서 첫 번째 대화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화에서 배웠던 건 첫 번째 뭐? 경험 묻고 답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listen and speak 1 숫자 1이 써 있는 것들은 경험을 묻고 답하는 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여자애가 먼저 뭔가 물어보네요.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Ever tried Indian food?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그랬더니 보이가 Yes, I have. But Yes, I have.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라고 여자애가 물어봤더니 남자애가 Yes, I have. Yes, I have. 한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하네요. 뭐라 그래요? But I've only tried Indian curry. 그죠? 그랬더니 거리 계속 물어봅니다. 뭐래요? 그렇죠. 평가 묻기. How was the Indian curry? How was it?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평가를 말하고 있죠. 뭐래요? It was really hot, but I loved i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히 설명할 것 같은 부분 당연히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집어넣어도 되죠. 그쵸?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No. 인도 음식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먹어본 경험이 있냐?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 am도 아니고 Yes I do도 아니고 Yes I did도 아닌 이유는 Yes I have 뒤에 뭔가가 생략됐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but이라는 접속사가 왔는데 but이라는 접속사가 오도록 만든 뒤에 but 뒤에 뭔가가 but이 오도록 만들었죠. 누가 but이 오는 게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까? 를 생각해 보시고요. I've only tried Indian curry. 나는 인도 카레만 먹어본 적 있어.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tried 뒤에 뭔가 생략된 거 똑같은 거 여기에 뭔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I've only tried Indian curry. 그 다음에 how was it이 뭐 대시 왔는지 궁금하죠. How was it 평가 묻기라 했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it was really hot but I loved it. it에 대한 얘기 계속 우리가 다루겠죠. It was really hot, but I loved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try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try의 뜻이 이거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알아둬야 되는데 try의 뜻이 뭐하다 하고 뭐하다. 일단 첫 번째 뜻 노력하다, 애쓰다 하고 그 다음에 시도해보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어울리는 뜻은 시도해보다죠. 그렇죠? 그럼 시도해보다 란 뜻이니까 tried 뒤에 생략된 말은 have you ever tried to have야 having이야 또는 to eat이야 eating이야. 그래서 뭐? having이죠. Have you ever tried having Indian food? 그래서 먹어본 적이 있냐? 됐습니까? 시험 삼아 먹어본 적이 있냐? 자, 이거 위지수 왜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like 같은 애냐? want 같은 애냐? enjoy 같은 애냐? try 같은 애냐?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이건 뭐냐? like는 to do doing 모두 의미 변화 없이 목적으로 가질 수 있었고 want는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애고 enjoy는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애고 try랑 forget이랑 remember는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뜻이 달라지는 애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to have나 to eat 같은 건 와서는 안 되겠다. 시험 삼아 먹어본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have you ever tried eating Indian food? 됐습니까? Have you ever tried having Indian food? 시험 삼아 인도 음식 먹어본 적이 지금껏 한 번이라도 있냐? 오케이. 그래서 Yes, I am도 아니고 Yes, I do도 아니고 Yes, I have tried it
이런 게 생각했죠. have 플러스 pp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yes I am 이딴 거 오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yes I am, yes I do, yes I have가 맞죠. 오케이. 그래서 but이 오는 게, and가 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고 but이 오는 게 자연스럽게 만든 녀석은 바로 누구? only죠. 됐습니까? 오직 뭐만 먹어본 적 있다? 인도 카레만 먹어본 적 있다. 그러니까 먹어본, 인도 음식 먹어본 적이 있는데 오직 뭐만 먹어본 적 있다? 인도 카레만 먹어본 경험이 있다. 뭐 똑같이 시험서만 먹어봤으니까 eating, having이 생략된 거죠. But I've only tried eating, having Indian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ut과 only가 서로 잘 어울리고. 그래서 only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죠. 뭐뭐만, 오직 뭐뭐만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이것밖에 안 해봤어요. I've only tried eating Indian curry. 그래서 뭐 이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죠. How was the Indian curry? 대신 왔죠. 나머지 이또 전부 다 인도 카레 대신 왔습니다. 인도 카레 어땠니? 인도 카레는 정말 매웠지만 그러나 엄청 마음에 들었어. How was the Indian curry? The Indian curry was really hot, but I loved it, the Indian curry. 아 참, 뭐 이것도 뭐 hot 이란 어휘, 이거 날씨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hot 대신 쓸 수 있는 건 S로 시작하는 it was really spicy. 됐습니까? 정말 매웠어.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 대화고요.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는 인도 카레 먹어본 적 있지? 아니죠. 남자애가 인도 카레 먹어본 적 있죠. 이런 사기 학교에서 많이 치지 않나요? 시험 칠 때? 사기 당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다음 대화를 읽고 맞는 것과 아닌 것을 골라라. 뭐 여자아이는 인도 카레를 먹어본 적 있다. 개코나 남자아이가 먹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인도 음식을 먹어본 적 있는지 여자애가 물어봤어요. 걸하고 보이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애와 어떤 남자애에 대해인데 여자애가 먼저 경험을 물어봤더니 남자애는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인도 음식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먹어본 적 있죠? 이것저것 아니죠? 인도 카레만 먹어봤죠. 선생님 계속 사기칩니다. 됐습니까? 다양한 인도 음식을 먹어봤다. 남자아이는 이러면 틀립니다. 그럼 여자아이는 다양한 인도 음식을 먹어봤나? 모르죠 그건. 됐습니까? 남자아이는 인도 음식 중에 카레만 먹어본 적 있고 그 다음에 평가를 여자애가 물어봤어. 인도 카레가 어땠었는지.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니까 매운 거는 사실은 어때요? 매운 거는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이죠. 그렇죠? 진짜 매웠어.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얘기 했는데 그 뒤에 I loved it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앞에 매웠다는 부정 좀 아 뭐 진짜 매웠어. 됐습니까? 난 여러분들 개인적인 걸 묻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난 진짜 매운 음식 좋아할 수도 있지만 진짜 매운 음식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진짜 맵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야. 하지만 뒤에 I loved it이랑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니까 그 사이에는 오케이, 당연히 and라는 녀석이 어울린다. but이 어울린다. but이 어울리죠. 진짜 매웠지만 그러나 엄청 마음에 들었어. 여기에 It was really hot and I loved it 하면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기에 먹어본 적 있는 건 긍정적이죠. 하지만 오직 한 가지만 먹어본 건 부정적이죠. 그래서 여기도 but이 어울리고 여기도 but이 어울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Listen and speak one. Listen and amp. Speak one. 오케이. 먼저 말하는 애는 거리였더라? 보이였더라? 거리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 뭐라 그래요? 너는 시도해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tried? 무엇을? Indian food. 됐습니까? 참고로 여기 인디아 오면 안 되겠죠. 코리아 푸드야? 코리안 푸드야?
코리안 푸드니까 여기도 인디언 푸드고요.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그래서 보이가 뭐라 대답하냐? 어, 먹어본 적 있어. 하지만 오직 뭐만 먹어본 적 있다? 카레만 먹어본 적 있다. 이 머릿속에 영어 문장이 생각나셔야죠.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뭐라 그래? Yes, I have. But I've only tried Indian curry. 됐습니까? But I've only tried. But I've only tried. 경험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계속 경험이야. Yes, I have tried Indian food, but I only tried Indian curry. 자, 그래서 거리 뭐 물어봐요? 인도 카레, 얘가 남자애가 인도 카레 먹어봤다니까 인도 카레에 대한 뭐 묻기? 평가 묻기. 어땠었니?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거리 뭐래요? How was it? 이러죠. 그거 어땠었니? How was it? What was it like? 해도 됩니다. 그거 뭣 같았었니? 라면 What was it like? How was it? 그랬더니 보이의 대답입니까? 거래 대답입니까? 보이의 대답이죠. 어땠지만 진짜 매웠지만 엄청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It 동산 안 넣을 거야? It was really spicy hot, but I loved it. It was really hot, it was really spicy. Indo curry was in really hot, but I loved the Indian curry.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만나 보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 걸과 보이고요. 이번에도 걸이 먼저 얘기합니다. 빈칸 채우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남자의 빌한테 뭐라 그래요? 빌,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그렇죠. 너 한 번이라도 번지 점프 하러 가본 적 있니? 그랬더니 빌이 뭐래요? No, I haven't. 질문 반사. How about you, KT? 됐습니까? How about you, KT? 뭐 what about you 해도 상관없습니다. How about you, Katie? What about you, Katie? 그랬더니 KT가 뭐래요? When I visited New Zealand, I tried bungee jumping once. 됐습니까? When I visited New Zealand, I tried bungee jumping once. 오케이, 그랬더니 빌이 또 물어보네요. 뭐래요? Wasn't it scary? 됐습니까? Wasn't it scary? 그랬더니 KT가 뭐래요? No, I liked it. I want to do it again.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볼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문법하고 뭔가 좀 안 맞아 보이지 않냐? 이 부분? Have you ever gone? Have gone은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왜 쓰였을까? Have gone은 뭔 표현인데 왜 있지? 왜 있을까? 한 번이라도 번지 점프하러 가본 적 있니? 이러고 있네요. Okay,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그랬더니 빌이 No, I haven't. 뒤에 뭐가 생각됐는지는 당연히 알 거고요. 그 다음에 How about you, Katie? 이거는 요거 지우고 뭘 써도 되는지. 그쵸? 이걸 지우고 뭘 써도 되죠? 그쵸? 이게 질문을 상대방이 나한테 한 질문을 반사할 때 쓰는 거잖아. 상대방에게 되물을 때 쓰는 거죠. 넌 어때, KT? 결국 How about you 대신에 얘를 그대로 드러내고 뭘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쵸? What about you도 된다 했고요.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When I visited New Zealand, I tried bungee jumping once. 그래서 여기에 요거 I tried 여기 보이는데 이거 무슨 시제죠 이거? 그렇죠, 무슨 시제죠? 그럼 이 시제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왜 I have 또는 뭐 I've tried bungee jumping once 하면 왜 안 되는지 I've tried bungee jumping once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I tried bungee jumping once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sn't it scary? 그거 무섭지 않았었니?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거 무섭지 않았니? 그랬더니 오케이. 자, 요 표현은 wasn't it scary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거랑 똑같은 의미를 하는데 단 조건은 뭐냐? 똑같은 표현을 하되 단어는 뭘 써야 되냐 하면 scared를 쓰고 싶다. 그 다음에 scaring을 쓰고 싶다면 어떻게 각각 표현해야 되는지. Wasn't it scared? Wasn't it scary?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Wasn't it scary? 그거 무섭지 않았니? 됐습니까? No, I liked it. No 뒤에 뭐가 생각된 거죠? 노우디에 뭔가가 생략된 거고 I liked it. I want to do it again. 그래서 do it을 지우고 이 자리에 대신 뭘 넣을 수 있을지. 형광펜 칠한 부분은 각각 문법적인 또는 의미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have you ever gone에서 여기에 이게 너는 번지 점핑 하러 가본 적 있니란 표현인데 이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뭡니까? 당연히 지금 경험이죠. 근데 아까 전에 설명할 때 have gone은 무슨적 표현이기 때문에 결과적 표현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쓸 때 안 되고 경험은 have been을 써야 된다 했죠. 그럼 도대체 여기는 왜 have gone이 왜 있냐? have gone이 왜 있냐 하면 뭐뭐 하러 가다 라는 표현이 있어. 뭐뭐 하러 가다.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그쵸?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러 가다 라는 표현 할 때는 go doing이죠. go doing.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go doing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마치 너는 그러니까 have gone은 원래는 결과적인데 여기는 have ever been이 아니고 have ever gone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 번지 점프가 아니고 뭐가 보입니까? go shopping 하듯이 go 번지 점핑이 보이죠. 됐습니까?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이 go doing이기 때문에 가본 적 있니 할 때는 have ever gone 번지 점핑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been. 이번에는 원래는 경험적 용법일 때는 어디 가본 적 있니 할 때는 have you ever been 쓰는 게 맞지만 지금은 been을 쓰면 안 된다.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go doing을 써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no I haven't, no I haven't, no I haven't gone bungee jumping이죠. 나는 번지 점핑 하러 가본 적이 없어. No, I haven't gone bungee jump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about you, Katie? 너는 어때? 이러고 있죠? 자, 그럼 How about you? 그대로 드러내고 뭐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No, I haven't. No, I haven't.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Katie? 이 말이죠. 그래서 how about you는 뭘 그대로 가져온 거다? 얘를 그대로 데리고 온 거죠. 서로서로 물어보는 거죠. B라고 KT가 서로서로 번지 점프 하러 가본 경험 있는지.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Bill?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No, I haven't. How about you?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Katie? 넌 어때? 너는 번지 점프 하러 가본 적이 있니, KT야? 여기서 no I haven't 이러면 재미가 없어지죠. 둘 다 가본 적 없으니까 대화가 끝났겠죠. 근데 이제 KT는 가본 적 있어. 그래서 when I visited New Zealand. when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이죠. 여러분들이 배운 순서대로 하면 두 번째 배운 거고 접속사고 뭐뭐 할 때 내가 뉴질랜드를 뭐 했었을 때 방문했었을 때 나는 뭐 해봤다? 여기에 try의 뜻은 노력하다인 거야? 시험삼아 해보단 거야? 그렇죠. tried의 doing 보이죠. I tried to bungee jump가 아니죠. I tried to bungee jump 하면 나는 bungee jump 하는 것을 노력했었단데 노력해본 게 아니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낑낑거리면서 한 게 아니고 저거 재밌을까 하면서 시험 삼아 한번
해본 거니까 tried의 to do다 doing이다. tried의 시험 삼아 해봤다라는 뜻이 try가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 되려면 try to do다 try doing이다. try doing이니까 번지 점프라는 동사의 형태는 to 번지 점프가 아니고 번지 점핑이 돼줘야 되겠죠. 나는 한 번 once까지 넣으면 나는 한 번 시험 삼아 번지 점프 해봤었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 I've tried bungee jumping이 안 되는 이유는 I've tried는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인데 만약에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쵸? 그러면 이 문장에 지금 밑줄 친 그 부분의 해석이 내가 뉴질랜드를 방문했었을 때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n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 때문에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없겠다. 됐습니까? 언제 try 했었는데 내가 뉴질랜드 방문했었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때문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현재 완료 시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했죠.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라 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의 시제도 쿡이 돼야 된다. 단순 과거 시제가 돼야 된다.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하면서 나온 적 있어. 됐습니까? When I visited New Zealand, I've tried bungee jumping once. 그 애들이 once 때문에 I've tried가 틀린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 once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야. 한 번 bungee jump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있으면. 근데 지금 언제 해봤다라는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시제를 선택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뉴질랜드 갔을 때 한번 해봤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wasn't it scary 해서 일단 it은 당연히 wasn't bungee jumping scary죠. 번지 점프 하는 것은 무섭지 않았었니? 그랬더니 no it wasn't scary가 생각됐죠. No, bungee jumping wasn't scary. bungee jumping은 무섭지 않았어. I liked bungee jumping. I liked to bungee jump. like니까 둘 다 상관없죠. I liked bungee jumping. I liked to bungee jump. 난 bungee jump 하는 게 마음에 들었고. I want to do it again. I want to do it은 뭐 해봤다? I want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되니까 이런 do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런 do를 보고 동사 대신 왔다고 해서 대동사고요. I want to bungee to가 있으니까 동사 원형 와야 되겠죠. I want to bungee jump again. I want to bungee jump again. 난 다시 한 번 더 번지 점프 하 to 번지 점프니까 하는 것을 원한다. 또 해보길 원해. I want to bungee jump again. I want to do it again. 됐습니까? 자, 그래서 it wasn't 아 wasn't it scary를 scared를 쓰면 scared는 어떤 감정이 드는 거야?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니까 이걸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주어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cared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되냐? Weren't you scared가 돼야 되겠죠. 너 겁먹지 않았었니? 됐습니까? Weren't you scared? Wasn't it scary? 맞습니까? ED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이니까 주어가 보통 뭐가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럼 너는 겁먹지 않았었니? 그것은 무섭지 않았었니? 하고 너는 겁먹지 않았었니? 결국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Weren't you scared of bungee jumping? 해도 되겠죠. Be scared of라는 수거도 배웠었죠. Weren't you scared of bungee jumping? 너 bungee jump 하는 것에 겁먹지 않았었니?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아니야 그것은 무섭지 않았어. 그거 무섭지 않았니? 그거 무섭지 않았니? 그래 그건 무섭지 않았어. 그거 무섭지 않았니?
그래, 그건 무섭지 않았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죠? 그건 무섭지 않았니? 그래, 그건 무섭지 않았어.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너 배 안 고팠냐? 어, 배 안 고팠어. 그래, 배 안 고팠어. 맞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너는 배고프... 아, 현재 시제로 할게. 좀 쉽게 설명할래. 오케이, 너 현재 배고프지? 넌 현재 배고프니는 이거잖아, 그치? 그쵸? 근데 배고프지 않니 하고 싶으면 당연히 뭘 해야 되겠다? Aren't you hungry? 하겠죠. 쥐가 빠진 것 같은데? 알이 빠졌구나. 됐습니까? Aren't you hungry? 그러면 그래 배고프지 않다를 이따구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No, I'm not. 됐습니까? Yes라고 할지 No라고 할지는 뒤에 not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나서 결정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걸 보고 부정의문문에 대해서 해석만 가지고 Yes, No를 선택하면 안 돼. 됐습니까? 배고프지 않니? 그래, 배 안 고파 할 때 여기 not이 들어가니까 Yes하고 not은 같이 못 쓰입니다. not하고 같이 쓰는 건 뭐? No라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No의 뜻이 그래가 되는 겁니다. 이거 반대되는 거, 너 배고프지 않니? 그랬는데 아니, 배고파. 는 뭐가 된다? 뭐뭐뭐 해놓고 I am not hungry야. I am hungry야. I am이죠. 뭐야? 그러면 여기에 와야 될 건 yes겠다, no겠다? Yes. 됐습니까? Yes의 해석이 아니라고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부정의문문. 부정의문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Yes, No는 not이 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 다음에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무섭지 않았니? 그랬더니 그래, 무섭지 않았어. No, it wasn't scary.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yes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자세하게 봤으니까 이제 멀리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이름은? 거래 이름은? KT. 보이의 이름은? Bill.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KT입니다. KT가 빌에게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번지 점프 해본 적 있냐? 그랬더니 빌은 해본 적이 없답니다. 됐습니까? 빌은 번지 점프 해본 적이 없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질문을 반사해서 KT한테 How about you, Katie? 넌 어때? KT 했더니 그렇죠. 바로 이제 언제 자기가 해봤는지를 얘기합니다. 언제 해봤는지 얘기하기 때문에 KT가 하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KT의 두 번째 말은 무슨 시제다? 단순 과거 시제다. 내가 방문했었을 때 뭐 visited to 뉴질랜드 하면 안 되겠죠. 뭐 went를 쓰고 싶어. 그러면 when I went to 뉴질랜드 해야 되겠죠. when I went to 뉴질랜드. 어쨌든 went를 쓰든 visited를 쓰든 다 과거 시제야. 방문했었을 때 나는 뭐 해봤었다? tried 시도해봤다기 때문에 여기에 to 번지 점프가 아니고 try doing 시험 삼아 해봤다. 단순 과거 시제 한 번 타본 적이 있다. 그 다음에 너는 겁먹지 않았었니? Weren't you scared? 그거 무섭지 않았었니? Wasn't it scary? No, it wasn't scary. No, bungee jumping wasn't scary. I liked it. 마음에 들었고 또 하고 싶어. I want to do it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번지 점프 해보내는 빌이야, KT야? 당연히 KT죠. 그렇죠? 그래서 KT가 언제 번지점프 했는지에 대한 정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KT는 어느 나라 가본 적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화를 했고 나서 Has Katie been to New Zealand before? 라고 물어봤다 치자 Has Katie been to New Zealand before? 라고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Yes, she has 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 가본 적 있고요. 거기서 What did she do there? 라고 물어봤어. What did she do there? What did she do in New Zealand? She tried bungee jumping. 맞죠? 그래서 과거에 KT는 뉴질랜드에 가본 적이 있고 뉴질랜드에서 뭐 해본 적도 있다? 번지점프도 해본 적이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번지점프가 무섭지 않았냐고 빌이 물어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평가 문기라고 볼 수 있죠. How was it? 이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How was it? 이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거 대신에 빌이 생각하기에는 어떨 것 같으니까 무서울 것 같으니까 Wasn't it scary?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KT의 버니점프에 대한 평가는 어떻지 않았고 무섭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다 너무너무 재밌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KT의 버니점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매우 포지티브하죠 긍정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하는 말이더라? KT가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 뭐라 그래요? Bill, 넌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gone? ing 와야죠. Go doing이니까 bungee jumping.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Go doing. 그랬더니 yes래요? no래요? 그렇죠? No, I haven't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질문 반사 됐습니까? 넌 어떤데? Okay. 그래서 No, I haven't. How about you, Katie? 이거 대신에 뭐 쓸 수도 있다고?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뭐라고요?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영어는 입이 하는 거라고요.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그랬더니 가본 적 있죠? 그쵸? 근데 언제 가봤는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KT가 하는 말은 무슨 시제로 얘기한다고요? 단순 과거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yes I have가 생략됐어. yes I have 생략하고 그 다음에 언제? when I visited what? New Zealand. I have tried, I tried bungee jumping how many times? once 한번 해봤었다 됐습니까? yes I have 생략하고요. yes I have gone bungee jumping when I visited New Zealand. I tried bungee jumping once.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빌이 평가를 묻는 거죠. 근데 빌이 생각하기에는 어떨 것 같으니까 무서울 것 같으니까 과거에 그때 당시에 과거 시제 써서 무섭지 않았었니? 그래서 뭐래요 부고이가 Wasn't it scary? 여기 얘를 you로 바꾸고 싶어 you로 바꾸고 싶어 Weren't you scared? 너 겁먹지 않았었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야 no야 No it Wasn't scary. 마음에 들었고 또 하고 싶다. 됐습니까? 그래서 No. I liked it. I loved it. I want to do it again. I want to do it again. I want to bungee jump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두루루. 자 지금까지 Listen and Speak 1이었으니까 경험 묻고 답하기였고요. 그 다음에 Listen and Speak 2니까 이제 뭐 묻고 답하기겠다? 날씨 묻고 답... 아 참. 아 그쵸. 그걸 안 했네. 미안합니다. 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해봐야지. 그치?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대신에 Do you로 시작하는 똑같은 표현. 너는 갖고 있냐? 이렇게 묻었잖아 아까. 그렇죠. 너는 갖고 있냐? 뭘 갖고 있냐?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고 물어봤죠. 경험은 경험인데 어떤 경험? 번지점프 하러 가는 것의. 그래서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going bungee jump?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going bungee jumping?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going bungee jumping?
번지 점프 하러 가는 것의 of bungee jumping의 any experience 어떤 경험이라도 제대로 적어 드릴까요?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going bungee jumping? 됐습니까? 그 위에는 뭐 해본 적 있니라고 물어봤었더라. 아, 멕시코 음식 먹어본 경험이 있니죠? 그거 같은 경우엔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trying Indian food?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trying Indian food? 인도 음식 시도해본 어떤 경험이라도 있니? 이런 것들 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Experience of doing.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날씨고요. 기본적으로 How is the weather in 어디 in 몇 월 달? 뭐 How is the weather in Korea in winte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How is the weather 대신 쓸 수 있는 게 What's the weather like? 날씨가 뭣 같냐 어떻냐 How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뭐냐 라고 물어보기도 했었죠. 그쵸? 그거 뭐? 일기예보. 뭐를 위한 일기예보? 내일을 위한 일기예보.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이런 것들이 있었죠. 됐습니까? 자, 먼저 늘 하는 빈칸 채우기부터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보이가 먼저 말을 하는데요. 엄마를 부르네요. 시작해볼까요? Mom, how's the weather today? 그렇죠. 무슨 초딩도 아니고. The weather today. 그러면서 보이가 계속 얘기합니다. Do I need an umbrella? 됐습니까? Do I need an umbrella?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하겠죠. 뭐래요? It's quite cloudy outside.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It's quite cloudy outside.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It's quite cloudy outside. Check the weather forecast. 그때 엄마가 자신이 할 일을 대신 해준다니까 보이가 당연히 뭐라고? Thank you, mom. 그랬더니 엄마가 Well, it's not going to rain today. It's not going to rain today. 라 했으니까 아까 전에 Do I need an umbrella?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보이가 계속 얘기합니다. Good. Then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광팬이 형 광팬이 칠하잖아요. How's the weather today? 뭐 이거 나는 하우는 꼴도 보기 싫다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굳이 얘기 안 해도. 그 다음에 Do I need an umbrella? 여기다가 이게 이제 나는 필요한가요? 우산을 인데 여기다가 need 뒤에 take를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take 넣으면 뭐 내가 우산을 가져가야만 합니까? 이런 표현이 되겠죠. take가 어떤 형태로 need 뒤에 들어가야지 문법적으로 알맞은 형태인지. 됐습니까? 우산 챙겨가다가 take an umbrella인데 take 없으니까 지금은 내가 우산이 필요한가요? 한 거고 take를 넣으면 내가 우산 챙겨가는 갈 필요가 있는가요? 인데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take를 넣어도 상관은 없잖아. take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take가 들어갔을 때는 do I need 대신에 딴 거를 써도 되겠지.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스펠링 조심해야죠, 이거. 그쵸? 스펠링 조심해야 되고,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for you.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for you. 내가 확인해 볼게. Thank you. 자, thank you를 쓸 때 뭐뭐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고마운데 와줘서 고마워 이런 거. 그 선물 고마워. 지금은 뭐 해줘서 고마운 거예요, 엄마한테? 일기예보를 뭐 해줘서 고맙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냥 고맙습니다 엄마 말고 일기예보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It's not going to rain today. 뭐 it에 대한 얘기 살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hen의 뜻이 세 가지가 있죠. 일단 Then의 뜻이 중학생이 알아야 될 Then의 뜻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무엇이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일까?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나는 오늘 우산이 필요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how는 꼴도 보기 싫다.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뭐 잘 아시죠? What's 날씨가 뭣 같아요, 엄마?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다른 표현도 가능한 게 있죠. Today 앞에 for를 넣는다 치자. Today 앞에 for를 넣는다 치자. 그러면 또 뭐도 됩니까? 투데이 앞에 나는 for를 꼭 쓰고 싶은데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 그러면 뭐?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또 같은 표현이죠.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How's the weather like? How's the weather today? 또는 지금 이제 시간대가 어떤 것 같냐면 학교 가기 전인 것 같아.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날씨가 어떨 것처럼 보이세요, 엄마? 이럴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럼 그렇게 만약에 물었다 치면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How does the weather 날씨가 어떨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 아까 했던 거죠?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 그 다음에 Need는 누구처럼 Want처럼 Do I need to take an umbrella? 제가 우산을 챙겨갈 필요가 있나요? Do I need to take an umbrella? Do I need an umbrella? 오케이. ne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게 뭐하고 같았더라? need to do는 의무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to take 넣으면 do I need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모두 가능하다. do I have to take an umbrella 해도 되겠죠. do I have to take an umbrella? have to do 뭐뭐 해야만 한다. Do I need to take an umbrella? Do I have to take an umbrella? Do I need an umbrella? 다들 비슷한 표현이죠. 맞습니까? Okay. 그래서 It's quite cloudy outside. 그래서 이런 it을 보고 몇 번째 여러분들이 배운 순서대로면 두 번째 it. 비인칭 주어 it이니까 그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that으로 바꿔 쓸 수. That's quite cloudy.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됐습니까? 비인칭 주어는 it 밖에 없습니다. 비인칭 주어 that 뭐 이런 거 없어. That's quite cloudy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날씨를 얘기할 때 비인칭 주어는 it만 가능하다. It's quite cloudy. 자, quite가 하는 일은 so나 very의 역할하고 같죠. It's very cloudy 해도 되고요. It's so cloudy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런 거 말고 가르쳐 준 게 있죠. Quite하고 바꿔 쓸 수 있는 P로 시작하는 뭐?
pretty. 가 있다 했죠. It's pretty cloudy. Pretty가 예쁜이 아니고 꽤 상당히 이란 뜻도 있다 했고 부사입니다. Pretty가 형용사로서는 어떤 예쁜, 부사로서는 어찌 꽤. It's pretty cloudy outside. It's quite cloudy outside. 밖이 꽤나 흐립니다. 흐리구나. I check the weather forecast for you. 너를 위해 일기예보를 한번 확인해 볼게. 됐습니까? 그래서 일기예보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Thank you for checking. 또 쓰기 귀찮은데 it. Thank you for checking it. 그것을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그 선물 고마워. Thank you for the gift. 그래서 thank you 다음에 고마워 하는 이유를 덧붙이고 싶으면 thank you 전치사 for, thank you for. 근데 동사가 오고 싶어 전치사 뒤에 동사 오고 싶으면 뭐의 형태? 동명사의 형태. Thank you for checking it. Thank you for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for me. 나를 위해 일기예보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기예보 보고 와서 이제 막 well, it's not going to rain today. 그래서 이거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That's not going to rain today.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똑같은 비인칭 주어니까. 됐습니까? 날씨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똑같은 표현 expect를 쓸 수도 있지 않나? We don't expect to rain today 해도 되겠죠. We don't expect to rain today. Expect 뭐하다? 기대하다, 예측하다. We don't expect, 우리는 예측하지 않는다. To rain 하는 것을 오늘 비 내릴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는다. We don't expect to rain today. It's not going to rain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잘 됐군요. Then then의 뜻은 그러면이죠. 그쵸? then의 세 가지 뜻. 그러면, 그렇다면 있고 또 그때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런 다음, 그 후에 라는 뜻도 있죠. 이 세 가지 뜻 중에 여기선 그러면이죠. 그러면 then. 그렇다면 then, 그러면, 그때, 그런 다음. 여기서 그러면 이란 뜻이니까 then, then은 그러면 then을 싹 치우고 뭘 집어넣을 수 있다? If it's not going to rain today,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그래서 then은 if it's not going to rain today 대신 왔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만약 오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면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n은 뭐 대신 왔다고요? If it's not going to rain today, 만약 오늘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면 I don't need an umbrella. 됐습니까? then은 그러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만약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면 if it's not going to rain today,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나는 우산이 오늘 필요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때 란 뜻일 때는 then하고 뭐하고 바꿔 쓸 수 있다? at that time이죠. 그쵸? 그런 다음에, 아, 그 다음에 then이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란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after that이죠. 여기서는 if it's not going to rain today,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맞습니다. 자, 간단한 일기예보였고요. 뭐 자세한 문법적인 것들, 단어 같은 거 뭐 주의해야 될 것들 좀 설명드렸고 크게 보겠습니다. 이제 넓게 멀리서 전체네요. 그래서 보이하고 워먼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요. 둘의 관계는 당연히 모자 관계죠. 됐습니까? 엄마랑 아들이 대화합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남자아이인데요. 뭐가 궁금하냐 하면 우산을 오늘 챙겨가야 될지를 궁금해서 날씨 묻고 있습니다. How's the weather today? Do I need an umbrella? 우산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Do I need an umbrella? 라고 물어본 게 그냥 막 물어본 게 아니고 얘도 창밖을 보니까 날씨가 심상치 않아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엄마도 It's quite cloudy today. 꽤 흐리구나. 됐습니까? 근데 흐린데 비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일기예보를 보겠답니다. I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for you.
그래서 그래 주셔서 뭐 제가 할 일을 대신 나는 이제 학교 갈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엄마가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가 보고 나서 아 흐리긴 한데 quite cloudy, pretty cloudy, so cloudy 하긴 한데 it's not going to rain today. 비는 내리지 않을 미래 시제로 be going to 써서 됐습니까? It's not going to rain today. 그랬더니 아 잘 됐군요. 저 왜 잘 됐어? 쓸데없이 무겁게 우산 안 챙겨 가도 되니까. Then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오늘 우산이 필요 없겠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살펴 뭐야 너는 뭐가 이렇게 가리고 있어? 저기 꺼져.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날씨 묻고요. 그 다음에 하늘 보니까 흐려서 뭔가 필요한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가 말합니다. Mom, how's the weather today? 내가 필요한가요? Do I need 무엇을? An umbrella. 됐습니까?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 됐습니까? What does the weather look like today? Do I need to take an umbrella? 우산 챙겨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어 날씨가 꽤 어떻구나 내가 뭘 확인해 줄게 이런 말이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런다? 아무 뜻 없는 It's quite cloudy. Where? Outside.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for you.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하겠죠. Thank you, mom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well 한 다음에 It's not going to rain today. 그랬더니 잘 됐군요. 그러면 나는 우산이 필요 없다 오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good. Then 난 필요 없어.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됐습니까? If it's not going to rain.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내신 수업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핑크는 미리 좀 채워 오세요.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주말들 잘들 보내시고요. 클래스 카드 공부까지 하는데 시간 걸릴 겁니다. 안녕히들 가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